건조된 지 20년이 넘은 노후 선박도 승인만 받으면 운항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고, 선박의 안전성을 검사하는 단체의 회장은 비리를 저질러도 결국 특별 사면을 받았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결국 규제 완화와 유착이 해양사고 급증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지혜 PD입니다. 지난해 1월 29일 임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이명박 대통령은 특별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즉석 안건으로 상정돼 통과된 이날 특별 사면 대상자에는 한국성급의 오공균 전 회장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한국성급은 오 회장 재임 시절인 지난해 2월 세월호의 징계축을 승인해줬습니다. 오공균 전 회장은 해양수산부 출신으로 지난 2007년 4월 한국성급 회장직을 맡았습니다. 재임 시기 오 전 회장은 한국성급 직원들을 시켜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보내는 형식으로 로비를 하는 등 각종 범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2011년 5월 대법원은 오 전 회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오 전 회장은 실형을 선고받고도 회장직을 계속 유지했고, 결국 재임 기간 중에 판결의 효력을 없애주는 특별 사면 혜택까지 받았습니다. 오 전 회장은 퇴임 이후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임기 만료를 2개월여 앞둔 지난해 2월, 오 전 회장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해양수산부의 권고를 무시하고 IKR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성급의 자회사를 설립했고, 퇴임 이후 이 회사의 사외이사를 맡았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해운과 관련된 규제도 대폭 완화했습니다. MB 정부는 지난 2008년 20년까지 운영할 수 있었던 연안 여객선을 25년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해운법 시행 규칙을 완화했습니다. 2009년에도 선박 수명을 5년 더 연장해 건조 후 30년까지 운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연안 여객선을 운항하는 선사들이 해외에서 중고 여객선을 들여오는 경우가 증가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항하고 있는 1000톤 이상 대형 여객선은 총 17척. 이 가운데 15척이 해외에서 중고를 수입해온 것이고, 절반이 넘는 9대는 건조된 지 20년이 넘은 노후 선박입니다. 세월호 역시 선박 연령 규제가 완화된 이후인 지난 2012년에 일본에서 수입됐습니다. 2012년 수입될 당시 세월호는 이미 일본에서 18년 동안 운항을 한 상태였습니다. 이 밖에도 이명박 정부는 해운사의 업종 변경을 용이하게 해주고 선원들의 안전 책임을 완화해주는 등의 규제 완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러한 규제 완화와 더불어 해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도 증가했습니다. 지난 2006년 845건에서 2008년 767건으로 감소세였던 해상 조난사고는 선박 연령 규제가 풀린 이후인 2009년 1921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이후 2011년에는 1750건, 2012년에는 1632건으로 조난사고 발생 빈도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지혜입니다.